안녕하세요, 감정입니다. 지난번 강릉 브이로그에서 섭국 맛집을 찾아가서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 제가 요거 비슷하게 서울 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했었는데요. 서울에서는 자연산인 섭을 구하기 힘드니까 홍합을 이용해서 섭국 비슷하게 홍합 해장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맹물에 다시마 불려줬어요. 이대로 끓여줄게요. 간은 고추장이랑 미소된장 그리고 새우젓으로 할 건데요. 고추장과 된장은 미리 넣어서 끓일 거예요. 고추장을 한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넣고 나중에 간을 봐가면서 추가하든가 할게요. 자, 미소된장 한 티스푼 정도. 끓을 때 다시마 거품과 함께 빼줄게요. 바글바글 끓을 때 쪽파 넣겠습니다. 콩나물도 대가리 떼고 넣어주겠습니다. 홍합, 제가 손이 커서 홍합이 되게 많아요. 그냥 다 넣을게요. 소주 한 바퀴. 오, 거품이 많이 올라오네요. 걷어내고요. 간 보겠습니다. 아직 좀 부족합니다. 고추장을 좀 더 넣어야겠어요. 강원도에서 먹었던 섭국에는 고추장 맛이 많이 났어요. 한 큰술 더 넣고요. 고춧가루 취향 따라 넣어주시고요.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고추도 넣겠습니다. 네, 싫으신 분은 넣지 마세요. 새우젓으로 마지막 간을 할게요. 두부. 네, 드시고 싶은 만큼 넣어주세요. 자, 마지막 부추. 자, 이제 팔팔 끓으면 끝난 겁니다. 넘치려고요. 제가 손이 너무 커요. 했다 하면 이렇게 많아져요. 자, 다 됐고요. 담아볼게요.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홍합 통통하죠? 먹어볼게요. 튼튼하고 맛있다. 홍합은 그냥 소금만 넣고 국물 내서 먹어도 맛있잖아요.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자, 콩나물도 먹어볼게요. 아삭아삭.